3개월 동안 정성껏 만들었던 메주와 그 메주를 3개월 동안 또장 담그기를 했던 메주를 장 가르기를 하면서 제가 이걸 모두 버려야 됐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9일 날이 메주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2월 14일 날 올해 14일 날이 메주를 장 담그기를 했었어요. 장 담그기를 하기 전에 메주 상태입니다. 보세요. 제가 1차 발효만 했는데도 메주에 곰팡이가 잔뜩 올라와서 2차 발효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푸른 곰팡이가 많이 올라와서 그거 하얀 곰팡이도 물론 있었죠. 이거는 좋은 상태였던 것 같은데 모두 씻은 다음에 8개를 제가 했었는데 벽난로 앞에서 또 말려주었고요. 말리다 보니까 안에도 걱정이 돼서 제가 반을 잘로 보았을 때 안에도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파란 곰팡이, 하얀 곰팡이 많이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술과 물로 깨끗하게 이것들을 곰팡이를 제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 타국에서도 한국의 전통 된장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이유는 사서 먹는 된장에서 없는 전통 된장에서만 있는 고유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과 맛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메주는 조금 제가 걱정이 됐어요. 푸른 곰팡이가 많이 있었고 씻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3개월 동안 메주를 만들고 그다음에 말리는 이게 너무 아까워서 이걸 메주를 최대한 살리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숯도 한번더 살균했고 항아리도 잘 살균했고 고추도 많이 넣고 혹시나 다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이 장을 잘 담궜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메주를 건지는데 겉보기에는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메주를 가르자마자 곰팡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 이것만 그러겠지. 이것만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서 까만, 이거 푸른 곰팡이가 있던 부분을 다시 건져냈어요. 그래갖고 다른 것도, 이제 잘라봤죠. 다른 메주들도 잘라보았습니다. 네, 역시나 여기도 푸른 곰팡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건져내면 메주를 담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것은 양호하겠지. 이건 더 심한 거예요. 점점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검은 곰팡이만 갈라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런, 그냥 먹을 수 있는 부분만 골라낼 거,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먹지 못할 부분이 더 많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6개월의 시간과 정성이 아깝다고 이것을 계속 강행했다가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된장을 만들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주를 만들 때 아령으로 만들면서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말리는 과정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다른 영상 중에는 요구르트 제조기로 메주 2차 발효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메주가 건강하게 잘 발효되는 것 같습니다. 전통 된장 가르기, 이걸 실패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낙심이 돼서 이 영상도 만들까 되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다시 용기를 내서 만들었습니다. 전통 된장 만들기 시청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